예! 우리는 가장 멋진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불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우린 팡팡 자연 파문대 맞다 우예!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부담을 수 있어! 우리는 모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팡팡 자연 탐험대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너희들이 매일 못 보는 게 있어. 바로 물속에서 자맥질하는 올빼미야. 한번 볼래? 나는 물고기일까 새일까? 당연히 새야. 자맥질한다고 물고기가 되는 건 아니야. 우와, 멋진 물고기들이야. 와, 너무 멋진 물고기인데? 와, 저건 상어다! 보물일까 아니면 그냥 큰 조개 껍질일까? 아, 좋아 로지. 보물 같아 보여. 해변에서 즐거운 하루였어. 이젠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집에 가? 이제 막 여기 온 거잖아. 진정해 이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잖아. 그건 귀신이 아니라 상어였어. 야, 어디? 어디? 야, 저기. 이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저건 상어가 아니라 돌고래잖아. 나도 저게 돌고래란 거 알아. 하지만 상어도 있었어. 물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못 보는 것 뿐이라고. 돌고래들은 물 위로 헤엄을 치네.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 돌고래들은 가끔 수면 위에서 헤엄을 치고 물 밖으로 점프도 해. 왜 돌고래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샌디!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짜잔! 야, 샌디! 내 모래송이 왜 숨어 있었던 거야? 너희들 날 아무 이유 없이 샌디라고 부르진 않아. 미스터리를 풀고 싶은 거지? 그래, 우린 왜 돌고래들이 가끔 물 밖에서 수영을 하는지가 알고 싶어. 그래!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상어들처럼 물속에서 헤엄을 치지. 돌고래들은 몇 가지 이유로 상어나 다른 물고기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수면 위에서 보내지. 너희들이 돌고래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탐험을 떠나자! 잠깐! 떠나요 모두! 다 함께 신기한 세계로 놀라운 이야기 다들 넘치는 자연으로 떠나요. 우리한테 이런 멋진 배가 있다니 운이 좋은 거야. 자, 탐험을 떠나볼까? 와, 저기 유리 밑을 봐봐. 물고기를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친구들? 멋지다, 저 장어 봐봐.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것 좀 봐봐. 마시고 있는 게 아니고 숨을 쉬고 있는 거야. 물속에서 숨을 쉰다고? 물고기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물고기들은 몸의 양쪽 측면에 물고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뚜껑이 있어. 이 뚜껑이 물고기 아가미를 덮고 있지. 아가미? 아가미가 뭐야? 물고기 몸의 특정 부위야. 물고기들이 물을 꿀꺽 마실 때 물고기 아가미가 공기를 물 밖으로 빼내서 물고기가 숨을 쉬게 하는 거야. 로지! 넌 물고기들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많이 아네? 우리 스타들은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물고기에 대해 잘 아는 거야. 물고기에 대해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돌고래들이 수면 위에서 수영을 하는 건지는 모르는 건데? 깃털을 가진 우리 친구 이즈가 핵심을 찔렀군. 로지, 왜 그렇지? 종소리 때문에 살았네. 샌디! 너 어떡해? 들어봐, 저 소리를. 확실해! 물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야. 돌고래들한테서 나는 소리야! 왜 쟤들은 저렇게 많은 소리를 내는 거야? 넌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지? 샌디, 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게 일종의 소음이고 그 소음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와, 그러면 돌고래들이 소음을 내면 그건 걔네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네? 맞았어, 이지. 그럼 저기에 있는 돌고래들은 어때? 왜 쟤들은 서로 만지고 있는 거야? 아까 해변에서 너랑 피피는 왜 하이파이브를 했지? 로지가 커다란 조개 껍질을 찾은 걸 축하하려고 그랬지. 그래, 피피 너랑 로지는 서로 터치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던 거야. 터치를 하면서 네가 메시지를 보냈던 다른 것도 생각해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악수하는 것처럼? 그래, 이제 알았지? 돌고래들도 터치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예! 박수 쳐줘서 고마워. 그건 너희가 내 도움을 고마워하는 걸로 보이는데? 멋지다! 소리와 터치! 돌고래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였구나! 저 돌고래들이 좀 더 소리를 내고 있어!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 우리도 너처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 피피! 걱정하지 마! 난 탐험가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청진기를 유리에 대고 들어봐!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돌고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어? 모래를 이리저리 파헤치는 저 돌고래를 봐! 쟤들이 뭘 찾고 있다고 생각해? 조개 껍질! 해변에서 나처럼 말이야! 조개 껍질뿐만 아니라 새우나 다른 갑각류를 찾고 있는 거야! 쟤들은 배가 고파 보이거든! 우리 수달들은 숨어있는 물고기를 찾아 강바닥을 파헤쳐! 돌고래들도 똑같이 코를 이용할 거야! 돌고래들은 코만을 이용하지 않아. 그들은 숨어있는 물고기를 찾기 위해 소리를 이용하기도 해. 어떤 종류의 소리인데? 반향정이라고 하는 거야. 돌고래들은 찰칵 소리를 내보내. 그 소리가 물고기와 같은 뭔가를 치면 그 소리는 메아리처럼 다시 바운스되지. 돌고래들이 그 메아리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듣게 되면 그들은 물고기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널 부르는 소리가 절벽에서 메아리 쳐서 해변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지?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맞아! 돌고래는 그들의 먹이에서 반사되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물고기가 모래 어디에 정확히 숨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재밌네! 하지만 왜 돌고래들이 가끔씩 수면 위로 올라와 수영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어? 쟤네들처럼 말이야! 저 돌고래들은 어딘가로 급히 가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지? 저기 좀 봐! 점심시간인가 보다! 저 새들이 다 먹어치우기 전에 얼른 저기로 가자! 이건 거의 돌고래들이 새들이 먹고 있는 곳을 보기 위해서 수면 위로 수영해 오는 것 같아. 바로 그게 돌고래들이 하고 있었던 거야. 돌고래들은 바닷속에서 먹을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수면에 올라와 새들이 먹고 있는 곳을 보면서 먹을 걸 찾는 거야. 미스터리를 풀었어!
우린 가장 멋진 담원배. 맞아, 오예! 그렇게 빨리 풀지는 못했어. 내가 해변에서 했던 말 기억해? 만약 너희들이 돌고래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말. 돌고래를 잘 봐. 머리 위에 있는 저 구멍 보여? 저 구멍이 뭐에 쓰이는지 아는 사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생각해봐. 구멍은 숨을 쉬기 위한 거였구나. 그래, 맞아.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지만 돌고래는 물 위에서 저 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야. 그러니까 돌고래가 물 위에 올라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맑은 공기로 숨을 쉬기 위해서지. 돌고래들의 미스터리가 풀렸어. 돌고래들은 우리처럼 공기로 숨을 쉬는 거였어. 돌고래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에는 물고기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 돌고래들은 아가미가 없어. 그들은 물고기가 아니야. 좋아했어. 우린 가장 멋진 담원배. 맞아, 오예. 우리는 가장 멋진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묻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죠. 우린 팡팡 자연 탐험대. 맞아, 오예.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묻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죠. 팡팡 자연 탐험대.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잡았다. 아. 이제 네가 술래야. 알았어. 간다. 와, 두발랑 쉰다. 나 좀 도와줘. 내 입안에 뭔가가 있죠. 그게 대체 뭐야? 모르겠어.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누가 돋보기 없니? 이 피피님께서는 항상 탐험가 도구를 가지고 다니지. 여기 있어. 자, 어디 보자. 작고 동그랗고 밤색이네. 아하, 이건 도토리야. 떡갈나무의 열매지. 많은 동물들이 도토리가 참 맛있다고 생각하지. 도토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동물이 도토리를 안 먹고 땅에 묻었을까? 난 이걸 도대체 누가 땅에 묻었는지 알고 싶다고. 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샌디구나. 사실 알고 있었어. 도토리를 여기에 묻는 미스터리 동물이 누구인지 또 왜 그걸 묻었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너희들은 도토리를 먹는 동물을 알아내야겠구나. 하나, 둘, 셋, 넷, 사방을 떠나자. 팡팡. 떠나요 모두 다 함께 신기한 세계로. 놀라운 이야기 다들 넘치는 좋아, 생각해보자.
도토리를 먹는 동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알았다! 도토리는 떡갈나무에서 열리니까! 도토리를 먹는 동물은 분명히 떡갈나무 근처에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로지! 아하! 저쪽에 떡갈나무가 있을 것 같아! 날 따라와! 행운을 빌어, 얘들아! 도토리다! 나 계속 넘어지네. 그래도 도토리를 찾았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비교해보자. 그래! 둘 다 작고 동그랗고 밤색이야. 도토리 맞는 것 같은데? 좋아! 그럼 이걸 먹는 동물을 어떻게 찾을까? 아! 생각났어! 누가 이 도토리 먹고 싶니? 누가 이 도토리 먹고 싶니? 누가 이 도토리 먹고 싶니? 이건 효과가 없네. 이젠 어쩌지? 지금은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눈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샌디! 그러니까 소리치는 건 동물들을 관찰할 땐 방해가 된다는 거지? 글쎄, 그렇겠지. 샌디, 네가 옳았어. 내 눈에 큰 늑대가 보여. 도토리를 먹고 있진 않지만 땅은 정말 잘 판다. 저기 뱀이 있는데 도토리를 먹을지도 몰라. 뱀도 도토리를 먹진 않는 것 같네. 조금 작은 동물을 생각해보는 게 어때? 좋아. 작은 동물, 작은 동물. 아우, 누구야? 이지, 네가 도토리 먹는 동물을 찾았어. 내가?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잖아. 야호! 자연의 미스터리를 또 하나 풀었어. 도토리야말로 다람쥐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지. 정말 배가 고픈가 보다. 정말 미스터리가 다 풀린 거야?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 샌디 말이 맞아.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는 건 알지만 땅에 도토리를 묻은 게 다람쥐인지는 아직 모르잖아. 이유도 모르겠고. 다시 다람쥐들을 잘 관찰하고 뭐가 보이는지 얘기해줘. 나무를 정말 잘 탄다. 우와, 나도 저렇게 잘 타면 좋을 텐데. 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녀! 그리고 도토리를 정말 많이 먹는걸? 와! 숲속에 도토리 정말 많다! 저걸 전부 지금 당장 먹으려는 걸까? 좋은 질문이야, 이지. 저렇게 도토리가 많다면 너라면 어떻게 할래? 알았다! 다람쥐처럼 보란을 잔뜩 넣어놓을 거야! 난 도토리 은행에 저축할래! 답을 알 것 같아! 저렇게 할 거야! 봐! 우리가 찾는 미스터리 동물이야! 저 다람쥐가 도토리를 묶고 있잖아! 도토리를 너무 많이 찾아서 나중에 먹으려고 저걸 땅에다 묶고 있는 건가 봐! 정답이야, 로지! 만약에 나중에 먹으려고 다람쥐가 묻는 거라면 아까 그 도토리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겠네. 정말 착한 생각이야, 피피. 어서 가자. 거의 다 왔어. 얘들아,
너희들 뭐 느끼는 거 없어? 누이다! 서둘러! 점점 추워지고 있어! 이런! 들판이 전부 눈에 덮여버렸어! 이 도토리를 돌을 넣을 구멍을 어떻게 찾지? 걱정 마! 높이 올라가서 내 좋은 눈으로 구멍을 찾도록 할게! 이런! 눈밖에 안 보이네! 그럼 내 배 미끄럼틀 기술을 이용해서 찾아볼게! 자, 출발한다! 우후! 아이고, 실수했다! 이건 아무래도 내 귀를 써야겠어! 땅속의 구멍을 찾기 위해 청력을 이용하도록 할게! 그런데 땅속의 구멍을 들을 수 없지 않나? 그렇지! 저기, 우리도 구멍을 못 찾는데 다람쥐는 구멍을 어떻게 찾지? 만약 땅속에 더 묻어두었으면 어떡하지? 다람쥐는 도토리를 찾을 때까지 하루 종일 땅을 파나 봐! 지금까지 우리가 뭘 알아냈지? 다람쥐는 눈 밑에 숨긴 도토리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동물들이 먹이를 찾는 방법으론 또 뭐가 있을까? 저기 매가 있다! 매는 나와 같은 방법으로 먹이를 찾아. 시력이 좋거든. 곰이 두 발로 서 있는 게 보이는데? 뭐라는 거지? 냄새를 맡는 거야! 저 곰은 나처럼 하고 있어! 후각을 사용해서 먹이를 찾는 거지! 그럼 다람쥐도 그러는 거 아닐까? 후각을 사용해서 먹이를 찾는 거야! 아니 아니! 잠깐만! 자로 재보니까 눈 깊이가 30cm야! 이렇게 깊은 눈 속에 있는 도토리 냄새를 맡을 수는 없다고! 글쎄, 저기 다람쥐가 온다! 우리 바위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다람쥐가 코를 킁킁거리고 있어! 저렇게 깊은 눈 속에 있는 도토리를 냄새로 찾으려고 하나 봐! 얘들아! 저것 좀 봐! 30cm의 눈 아래에 묻힌 도토리를 저 다람쥐는 냄새로 찾아냈어! 와우! 이럴 수가! 대단하다! 미스터리를 또 하나 풀었어! 다람쥐는 나중에 먹을 도토리를 묻어놓는 거야! 그리고 초강력 후각으로 땅 밑에 도토리를 찾아내! 깊은 눈을 뚫고 말이야! 예! 우리 가장 멋진 탐험대! 맞아! 오예! 우리는 가장 멋진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묻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운 거 예! 이겨내죠! 우린 팡팡 자연 탐험대! 맞아! 오예!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묻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운 거 예! 이겨내죠! 팡팡! 자연 탐험대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어때? 멋지지?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새의 집이야. 이런! 구멍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어딘가에 이 집에 맞는 새가 있을 거야! 저기 멋진 새가 있네! 저 새들이 살면 어떨까? 이럴 수가! 우리가 만든 집에 맞는 새가 한 마리도 없다니! 이 빨간 머리를 가진 새는 뭐지? 자, 친구들! 모두 함께 외치는 거야! 탐험을 떠나자! 탐방! 자연의 신비를 찾아 떠나는 탐방! 자연 탐험대! 딱 맞는 집!
우리 모두 함께 떠나 멋진 탐험 같이 떠나 모든 게 정말 신기해 자연의 비밀을 풀기 위해 떠나요 모두 다 함께 신기한 세계로 놀라운 이야기 가득 넘치는 자연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떠나 멋진 탐험 같이 떠나 모든 게 정말 신기해 자연의 비밀을 풀기 위해 떠나요 모두 다 함께 신기한 세계로 놀라운 이야기 가득 넘치는 자연 속으로 떠나요 모두 다 함께 신기한 세계로 놀라운 이야기 가득 넘치는 자연 속으로 자연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떠난다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자연의 비밀을 풀기 위해 팡팡 탐험대